네, 271번 에피소드입니다. 또다시 또 우리가 파일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추가됐는지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할 코드 내용들은 GitHub에 몇 번인가요? 아마 271번. 네, 271번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전 에피소드에 비해서 파일들이 또 많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파일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파일들이 추가되었고 그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골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습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면 지금 이 에피소드 다시 돌아오셔서 이 내용을 천천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하나 뭐냐니까 일단 5천만 명이 동시에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we assure more than 50 million people use our system 그러니까 every minute 매분마다 매분마다 5천만 명의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코딩한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정을 하고 코드를 설계를 하고 또 코딩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5명, 10명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폴트 토러런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폴트 토러런스가 is the most important. 어떻게 폴트 토러런스를 구현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해서 이제 사용자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는 자연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인이고 이 자연인이 하나 이상의 엔티티를 가집니다. 엔티티는 법인이죠. 법인. 그렇게 우리 구성을 했어요. 법인. 그래서 최소 하나의 법인을 가지는 거죠. 최소.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소. 그래서 일단 두 개하고 점 동동동 해놓습니다. 그래서 유저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소속되거나 혹은 자기가 소유한 엔티티들의 리스트가 나타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한 명의 유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엔티티를 가진다. 원 투 매니 그리고 매니 투 매니 관계죠. 매니 투 매니 관계. 그리고 하나의 엔티티에는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many to many 관계가 됩니다. 어쨌거나 자기가 유저로 로그인하면은 일단 자기가 소속되거나 자기가 소유한 엔티티들의 리스트가 뜨게 되고 그 중에 어느 한 엔티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을 하면 그 엔티티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엔티티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품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엔티티가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덕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덕트들을 호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 프로덕트에 대한 우리 일련의 데이터를 구성해야 돼 스키마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덕트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디오가 할당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의 경우 되게 상품은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디오로 보여주는 것을 디폴트로 잡았습니다. 동영상 시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품은 그 상품에 대한 안내 영상이 하나 이상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모든 상품은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상정을 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하나의 시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5천만 명이 어떤 사람은 이마트에 가고 어떤 사람은 롯데마트 가고 어떤 사람은 편의점 가고 어떤 사람은 재래시장을 가고 모든 시장들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을 한다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한국 인구 5천만 명이 생산한 모든 종류의 제품과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을 하나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 5천만 명은 이 시장에서 설치 제품을 검색을 하고 또 제품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제품을 평가를 하죠. 스타 별표 그죠? 별표를 매기는 방식으로서 각각의 제품을
평가도로 구성했습니다. 그죠? 5천만 명이 하나의 시장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마트도 없고 재래시장도 없어요. 이 마트, 이 시장 우리가 구성하는 이 마켓으로 다 대체한다고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나 거래된 상품은 티켓을 발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티켓은 우리 했었죠.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 티켓에 따라서 고팡이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구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5번이잖아요. 고팡 5번.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하나의 로지스틱 인프라, 물류 인프라에 의해서 배송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고팡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뭐 이런 시스템, 이렇게 상징을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티켓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살표가 아래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수풀의 기록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거래는 수풀의 기록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엔티티는 갭 어카운트, 표준은행의 계정이죠. 그리고 ABC 화폐,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츠를 가지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8번 ABC 밑에 8 하나 더 붙여뒀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모든 피아트 크런시,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라든가 미국의 달러화라든가 엔화 같은 국적 화폐는 실시간으로 ABC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And vice versa.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그래서 ABC로서 ABC로 국적 ABC가 국적 화폐로 순환이 되거나 국적 화폐가 ABC로 순환되거나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요 코드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